자, 안녕하십니까. 유재두 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도 1월에 조기 유학 정착하신 또 학부모님을 모시고, 또 정착 후기를, 제가 요즘 이거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정착 후기를 한번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죠? 한국에서? 저는 경남 마산에서 마산에서 온, 왔습니다. 여기 그, 몇살 학생 엄마를 둔, 예, 그렇죠. 예. 13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13살 몇 딸을 학년이에요? 둔 6학년이죠. 6학년 네, 딸을 딸을 둔 둔, 예,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예. 자, 뭐, 잘, 괜찮나요, 유재현님? 잠. 저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유재현들 선택한 이유. 유재현 선택한 이유. 일단 저는 여기 유학 오기 전에 여행을 왔었어요. 예. 여행을 와서 저기 북섬 남섬 다 여행을 했는데 남섬을 보고 너무 반해버려서 여기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혹시 생각. 왔을 때 마오리를 보고 반했거나 그런 거야? 아니요, 자연 환경이 자연환경을, 너무 자연환경을. 좋고, 네.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고 싶다 생각도 했고, 또, 예, 교육도 시키고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근데 유학 오시는 분들이 여행을 오시거나 단기 연수 왔다가 꽂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로. 워낙 자연환경.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사담을 드리면 큰 유학원들이 그 단기 연수는 뭐 남기긴 남기겠지만 많은 돈을 남기고 하죠. 왜냐면 일단 미끼 상품이지, 그게.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준비 기간을. 근데 우리는 참 준비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우리 진짜 한 2년 연락한 지가, 넘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 솔직히 안 오는 줄 알았어. 저는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더니 온다고. 아니. 정말 오래 기다림 끝에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한 연락을 제가 올 때는 한 2020년, 2021년인가? 그때 연락 와서? 그쵸, 제가 여행을 21년? 하고 바로 그럼 임신했나? 20년이에요. 20년, 3년 넘게 걸렸네. 아휴. 저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시더라고. 이번 자, 아니었으면 이제 그러니까 몰랐죠. 이번 안 쓰면은 못 왔지. 이제는. 근데 진짜 그때 오시기로 했던 분들 90%는 또 다 끝났어, 다른 진짜로. 나라 예. 택하고 다른 나라 가거나 네네. 나이를 애들이 먹어버리거나.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뭐 맞아.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상황적인 게.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뭐 3, 4년 동안 내내 준비하신 거예요? 막판에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따로 크게 준비한 게 없고요. 이제 민실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모르는 거다 물어보고. 그리고 준비한 거라고는 그냥 영어 학원 보낸 거.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행, 저 네. 아니든 유학원들 행정 절차를 다 도와주지만, 그, 뭐집 사는 거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 짐 예. 싸는 거 마지막에 이제 뭐 배로 붙일 짐을 저는 그러니까, 두달 전에 많이 보내셨잖아. 16박스. 16박스,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우체국 그 도움이 많이 5박스로. 됐나요? 그렇게 보낸 게? 그러니까 저는 또 시기적으로 또 맞게 예. 도착을 해서 너무 도움이 됐죠. 그렇죠. 많은 돈도 절약하고. 그치. 예. 그러니까 여기 와보시니까 알겠죠. 그왜 제가 보내라 그런지. 네네네네. 이거 쓰레기 같은 거막 도주고 사느니. 일단 질이 한국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진짜 한국 물건이 싸고 좋습니다. 진짜로. 네네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근데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죠.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그치. 너무 급박가. 마지막에 연락 온 사람들 그거 보낼 시간이 없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막 늦게 반은 좀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지금 오시기 전에 뉴질랜드에 대한 생각,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아니, 오기 전에, 오시기 전에. 오기 전에, 그냥 무조건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아름답다, 뭐. 특별히 뭐 나쁜 게 생각한 건 무조건 그냥 다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뭐 설레이고,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이제 온 거죠. 뭐, 다 그렇죠. 외국 오는데 걱정 안 한다면 네, 그건 뭐, 걱정 반 거짓말이고. 설레임 반.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오시고 나니까 어때요? 예, 오시고 나니까. 일단,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뭐, 큰 변화가 없어. 그냥 생각 그대로인 거. 저 여행을 한번 아, 와봤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대충을 봤기 때문에 뭐, 생각했던 근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우리 강남역에 만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저도 막 그때 막 너무 사람을 만나니까 막 말을 못 하는데, 근데 별 얘기를 안 물어봤어, 제가 보니까. 제가요? 응. 제가? 그,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안 물어봤는데. 별 얘기를 그냥 다 똑같아. 물어보지 않으면서. 네. 근데 저도 그때 좀 약간 좀 멘탈이 나가서 막 너무 많이 만나 사람을 그런 상태라가지고. 저는 그때 실장님 뵐 때 뭘 네. 물어보려고 뵐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인사 차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보면은 공항에서 만날 때 네네네. 좀 꺼리낌이 없고 어, 전화할 때도 얼굴 한번 보고 나면은 또 편하게 전화가 좀 편해져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전화하는 것보다 한번 만나면은 좀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네네. 좀 루즈해지는 거.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오시고 난 다음에 유재인에 대해 생각 그냥 지금 했나? 이거 지금. 네네. 그냥 예. 똑같은 거 전에나. 네. 그럼 유재인드 크라이처치에 대한 첫 인사. 일단 봤을 때 너무 예쁘다. 도시가 너무 예쁘다. 그렇지. 그리고 너무 깨끗하다. 깨끗하죠. 네, 깨끗하고 네 그 첫 인상 무조건 그거였어요. 예. 너무 예쁘다. 네. 그 근데 아직 여행을 한번 왔다 가셔가지고 네네. 첫인상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 그쵸. 여행, 저는 그렇다. 이제 그때가 첫인상이에요. 네, 여행했을 때가 네. 또 이제 이미 알고 뭐 네.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올 때 겁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겁나는 건 그러니까, 없었어요. 네. 걱정은 이제 애들 학교 잘 적응할까 이런 걱정은 했지만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네. 엄마가 문제지 애들은 문제가 아니야. 정말 적응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내가 23년 하면서 애가 네. 문제돼서 돌아간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 한 건도. 네네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속일 수도 없고 이미 결과가 한두 달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네. 한 2주만 돼도 한 첫 주는 좀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첫 주는 네. 애들이 적응을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는 다 적응. 근데 여긴 애들 자체가 와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애들이 좀 약간 좀 오픈이 되기는 애들 착하고 네네네. 좀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갖고. 네네. 네. 근데 동양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니까 일부의 애들이 좀 후련해요. 아까 좀 너무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애들이 좀 이렇게 걔들이 상대하다 보면 이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걔들이 이제 다음에 한국 애들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갖는 거지 여기는 한국 애들이 많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오픈돼 있다 네네. 약간 네, 좀 그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착 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 일단은 차 운전. 그렇지. 운전. 네, 일단은 운전이 나왔었어요. 반대니까 제가 그렇고 그리고 영어. 정말 영어만 잘하면은 너무나 살기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영어. 그렇죠. 네. 그게 되면 뭐 저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래도 실장님 덕분에 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됐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 또 잘 네. 따라주시고. 예. 저는 이제 다 깔아주신 거 마음에 네. 드는 거 딱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좀 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편했던 점? 아 이건 좀 편하더라.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장님. 네. 그것도 진본에서 좀 편한 것도 있었고. 아 진본에서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네. 하나하나 다 사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서 파는 게 아니니까 맞아, 보내면은 딱 오는데 여기는 한국처럼 막 이렇게 다이소 가면 다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투달러 샵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맞아. 너무 떨어져 진짜.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아 이거 준비할 걸 아 이거 안 가져왔다 뭐 이런 거 아 일단은 준비할 건 그거 그때 말씀드렸잖아 아답 해야 되나? 아, 예. 네. 그게 부족해요. 저는 한국형이 예, 한국형이 한국 코드가 네. 그렇지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가전제품인데 한국 코드가 되기 때문에 한국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네. 멀티탭. 네, 멀티탭. 네, 멀티탭 맞아, 한국 맞아. 거 많이 준비해 오셔라. 한국 제품 많이. 왜냐면 돼지코 하나만 꽂아 놓으면은 쫘라락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애들 방에 하나씩 다 가야 되고 주방에도 필요하고 거실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생각보다 한국 제품이 많이 많으니까. 필요하다. 네, 네. 그게 제일 준비하고 싶. 아, 그리고 그거. 뭐? 일회용 비닐팩 왜 한국에 한국 슈퍼 팔지만은 파는데 일단 네. 가벼운 물건이니까 조금 그 그렇다. 일회용이 틀리더라고 여기는 완전히 그 장갑도 틀리고 네, 틀려요 네네네. 여기는 근데 한국도 요즘 그럴 건데 아닌가 아직 안 바뀌었나 그 약간 제어 그 뭐지 그 생분해되고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아직은 아니야 여기는 좀 네, 그게 네.
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회용 하여튼 그런 그렇지, 가벼우니까, 비닐 가벼우니까 그거 가벼우니까. 많이 갖고 일회용 오시면 팩 좋겠네요. 나왔습니다. 네. 멀티템 나왔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내가 선배로서 앞으로 주면 이런 거좀 준비해갔으면 좋겠다. 일단 첫째로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가 영어를 좀 많이 하고 오시면은 모든 생활이 좀 물론 뭐 굳이 일상생활에 막 많은 영어 필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정말로 엄마도 좀 영어 진짜 쉽지 않아요. 공부를 좀 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영어 준비해보고. 네. 뭐그 외에는 뭐 근데 잘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괜찮지 않아요? 그냥 뭐 다들 그냥 다 물흘러가듯 흘러가잖아요. 다 예. 흘러가고 정, 뭐 네. 예. 네. 크게 큰 불편함은 그러니까.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뭐, 재밌을 것 제일 같고요. 근데 이제 집을 제가 미리 해놔서 그렇고, 네네. 집만 되면 솔직히 뭐 그냥 네네. 다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요. 예. 예, 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잘 되셨네. 그래서 모든 거 잘. 네 만족. 이제는 왜냐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잘안 되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초반에 좀 오시다가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 이제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예. 원래 그래요. 원래. 뭐 계속 좀 내가 어떻게 살아? 맞아요. 예.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유튜브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예. 네. 좀 오시는 분들 민실장님 잘 만나신 거고요. 아이, 그런 거는 얘기하지 정말 마시고. 아니 정말 편하게 그냥 아니, 모든 걸 예,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영어 쑥스럽네. 애들 절대 적응 걱정 안 하셔도 그니까, 되고 예, 애들은 네. 걱정하셔도 그리고 여기는 정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저기 남편이 안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치안이 무서운데 치안 너무너무 예, 좋고요. 치안은 최고지.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뭐큰 생활에 진짜 여자들끼리 와도 안전한 나라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잘 준비해서 오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별말씀을요. 예,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런 프로그레스를 계속 찍고 싶어요. 예, 한 네네.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또, 뭐 여기는 좀 오래 계시겠지만, 아무튼 또 계속 또 오늘 또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